뜨거운 여름 휴가 대신 혼자 볼 만한 힐링이 되는 영화 6편. 첫 번째 영화, 핫 썸머 나이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이탈리아의 여름과 어울리는 소년미 넘치는 모습을 연기한 티모시 살라메가 핫 썸머 나이츠에서는 교통사고처럼 한 여자에게 순식간에 빠지는 남자 다니엘이 되었다. 핫 썸머 나이츠는 소심한 아웃사이더지만 완벽하게 첫사랑을 성취해내고 싶은 다니엘의 아찔한 여름을 그린 작품이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던 아웃사이더가 점차 대담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매혹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티모시 살람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영화는 레트로한 분위기의 힙한 영상미로 완성도를 높인다. 색채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색 위주의 연출은 핫 썸머 나이츠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두 번째 영화, 호우 시절은. 중국 문인 두보의 시에서 가져온 구절로 때마침 알맞게 내리는 비를 일컫는다. 그 제목처럼 영화는 다시 그 시절의 사랑이 찾아온다면 을 가정하고 있다. 영화는 2008년 스촨성 청두를 강타한 대지진 여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나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박동하 역의 정우성과 메이 역의 고원원이 우연히 청두에서 다시 만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을 확인하는 이야기로 그 시절 한국 특유의 멜로 영화처럼 잔잔하고 섬세하게 감정선을 포착해내고 있다. 세 번째 영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는 한 젊은 여성이 시험에 떨어진 후 도시에서 한국의 전통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누군가와 도피했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혼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의 두 친구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동행합니다. 그녀는 리틀 포레스트라고 불리는 어머니의 정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머니의 요리 비결을 밝혀내고 리틀 포레스트를 수확하는 동안 1년 중 모든 계절에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배경과 맛있는 음식, 우정을 그린 다시 보고 싶은 수작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영화, 맘마미아.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도나와 살고 있는 소피는 행복한 결혼을 앞둔 신부. 그러나 완벽한 결혼을 꿈꾸는 그녀의 계획에 흠이 있다면 결혼식에 입장할 손을 잡고 갈 아빠가 없다는 것. 우연히 엄마의 일기장에서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되고 그들을 섬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맘마미아는 뮤지컬 원작으로 보는 내내 신나는 음악이 함께합니다. 거기다 시원한 배경을 바탕으로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특히 아바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로 놀라울 만큼 스토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볍게 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랍니다. 다섯 번째 영화, 칵테일. 영화보다 비치보이스의 OST 코코모로 더 유명한 영화 칵테일에는 톰 아저씨라고 불리는 애칭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브라이언 역의 톰 크루즈의 빛나는 한때가 녹아있다. 뉴욕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문을 두드리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는 주인공 브라이언은 꿈과 현실 사이에 자꾸 미끄러진다. 졸업장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일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일에 주력하기로 한 그는 야간의 바텐더로 일하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매니저 코린과 친분을 쌓지만 소위 셔터맨이 장래 희망인 그의 가치관에 반감을 가지며 둘 사이는 틀어지게 되고 브라이언은 그곳을 나와 자신의 공간을 열기 위해 떠난 자메이카에서 조르단 역의 엘리자베스 슈와 사랑하고 또 오해가 쌓여 이별하며 그녀를 다시 찾아가는 어쩌면 뻔한 스토리지만 러닝타임을 가득 메우는 싱그러움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낡지 않았다. 여섯 번째 영화, 기쿠치로의 여름. 기타노 다케시의 키쿠지로의 여름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영화다. 소소한 유머를 포함한 특유의 분위기를 지닌 영화로 잔잔한 재미와 감동을 준다. 모두가 기다리던 여름방학이지만 마사오는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하기에 전혀 즐겁지 않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역시 집을 나간 후 소식을 알 수 없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마사오. 어느 날 엄마의 주소지를 발견한 마사오는 집을 나와 엄마를 찾아 나선다.
친절한 이웃집 아줌마는 전직 야쿠자 남편 기쿠지로를 마사오와 동행시킨다. 그때부터 기쿠지로와 마사오의 좌충우돌 엄마 찾기 여행이 시작된다. 무일푼인 이들은 차를 얻어 타고 끼니를 때우고 잘 곳을 어떻게든 마련해가며 분투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다. 마사오의 순수함과 기쿠지로의 계략이 일궈낸 일상의 기적들. 더군다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의 발칙한 에피소드들은 마사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성장의 동력이 되어준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한여름 가장 뜨거웠던 경험을 뒤로한 채 이별한다. 나이를 초월한 우정과 동행을 담은 기쿠지로의 여름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특유의 위트와 감동 요소들로 채워진 힐링 영화다. 뿐만 아니라 히사이시 조의 서머를 듣노라면 청각의 만족까지 안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름휴가 대신 혼자 보기 좋은 영화 6편이었습니다.